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기후 변화가 절 차례상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홍동백서의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는 50년 뒤에는 이 차례상에서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 사과는 과거에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됐는데 지구온난화로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2070년대에는 재배지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 일시적으로 좀 재배지가 늘긴 하지만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대 이후에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국내산 명태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1980년대 국민생선이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앞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이 국내 어획 금지가 되면서 아예 자취가 감춰진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차례상에 올라오는 명태포는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자, 그러나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법이죠. 이 사과배의 빈자리는 따뜻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감귤이나 멜론, 또 망고 등이 차차 채워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주에서 주로 잡히던 이 방어는 동해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참치도 2010년대 이후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균관에서 이 설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물과 과일 등 9가지면 충분하다라면서 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름에 힘들게 이렇게 전을 부치는 이런 부담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이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서 찬바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전주 2도, 대구 3도 등으로 이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2, 3도 낮겠습니다. 네, 모레 설 당일에는 이 추위는 덜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부터 다음 주 내내 이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